오늘의 앱진 주요 와릿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게임 인더스트리입니다. NC소프트 사장, 수용성과 다양성을 향한 게임 업계의 진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상업용 비디오 게임 산업은 등장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TV나 영화와 비교할 때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느낌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류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나 정치인의 공격은 과거 수십 년 전보다 덜하지만 게임 산업은 여전히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랜덤박스와 과금 혹은 중독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이 다뤄지죠. 하지만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수많은 업계 종사자와 단체가 비디오 게임이 사람들의 삶에 가져다주는 이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한 가지 예가 책 푸시 플레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게이밍입니다. NC소프트 사장이자 최고 전략 책임자인 윤송이가 지난 3월에 출간한 책이죠. 이 책은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에 어떤 많은 긍정적인 점이 있는지, 왜 게임이 그토록 인기를 얻었는지, 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등을 다룹니다. 게임 인더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은 게임 업계가 게임이란 매체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게임이 해낸 훌륭한 점들을 부각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윤이 말하는 바 놀이는 인간의 진화와 학습의 필수적 일부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세련된 놀이 형태인 게이밍은 많은 걸 제공하죠. 무엇이 게이밍이 아닌지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진정한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업계는 단순히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걸 넘어 다양한 유형의 게임을 개발하고 있고 그게 창의력의 표현으로서 게이밍의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녀는 영화와 TV 모두 이런 싸움을 거쳐왔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영화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처음 등장했을 때 그런 싸움을 벌였습니다. 영화는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제대로 된 예술의 한 형태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정립된 기준이나 비평적 틀이 없는 기술적인 신기함이나 상업적인 기믹으로 여겨졌죠. 이는 현재 게이밍에 대한 인식과 비슷합니다. 게임을 하며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상당한 이해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게임은 중독이나 폭력적 행동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강조하는 선정적인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영화가 예술의 한 형태로 인정받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듯 게임도 정당한 창작 매체로 인정받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윤은 게임을 둘러싼 담론이 너무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들이 게임 업계에서 경력을 쌓는 걸 꺼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게임 업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정당성이나 존중이 떨어진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윤이 말하는 바 NC소프트가 야구단을 창단하면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NC소프트가 한국에서 프로야구단을 운영할 만큼 큰 회사로 인정받자 부모들이 자녀가 게임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에 거부감이 줄어든 겁니다. 윤은 게임판에 다양한 커리어 기회를 선보이는 것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쪽에서 커리어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 걸 강조했습니다. NC소프트는 처음에는 게임 개발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학과의 졸업생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예를 들어 NC소프트는 철학 전공자를 채용하면 그들이 서로 다른 세계관에 대한 창의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게임의 월드 빌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윤은 이 책에서 업계의 또 다른 문제인 직장 내 남성들의 우세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NC소프트 보스는 이런 현상이 여성과 기타 소외 집단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며 젊은 여성들이 게이밍 커리어를 쌓는 걸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게임이 거의 남자에 의해 만들어지면 혹은 또 다른 다수 인구 집단에 의해 만들어지면 게임 매체의 전반적인 문화적 표현이 동질화되고 게임 제작을 커리어로 삼고 싶은 사람들에게 덜 공명하게 됩니다. 윤은 포용적인 채용 관행을 장려하며 여성과 기타 소외계층을 위한 멘토십에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자할 걸 권장합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의 다양성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책에서 윤은 심지어 2017년에도 난 리니지2의 여성과 남성 아바타의 수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 정말 애써야 했다고 회상합니다. 윤은 업계에 있는 여성 롤 모델을 부각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우려도 있다고 말합니다.
업계에서 성공한 여성이 미래 인재에 영감을 주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관심받는 것에 익숙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윤 같은 여성에게 그 해법에 얼굴이 돼달라고 부담을 지우는 건 불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윤은 그런 압박이 분명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며 그게 힘을 실어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젠더를 대표해야 하는 책임이 일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그간 경력에서 이룬 업적을 가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업계에서 여성의 업적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동시에 멘토십과 대표성의 책임을 업계 전체가 나눠지고 지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윤은 직장 다양성에 관해 업계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 극복, 직장 문화 문제 해결, 괴롭힘 방지, 대표성 부족 개선 등등 말이죠. 이것들은 미래 인재 확보에 관한 파이프라인 문제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윤에 의하면 여성과 소외 그룹은 어릴 때부터 게이밍과 관련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이나 창의적인 분야를 추구하도록 권장받는 경우가 적습니다.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시행해 다양한 학생들이 게이밍 분야에서 진로를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 분야의 다양성을 옹호하는 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면 보다 포용적인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업계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는데요. 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모두에게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윤은 게임 업계가 이를 달성할 거라 확신하며 게임 비즈니스에 더 나은 미래를 이끄는 중대한 변화들이 이것 말고도 더 많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수용과 다양성을 향한 게임 산업의 진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개인, 기업, 커뮤니티가 취하는 모든 조치는 더 포용적이고 더 혁신적인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임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장려하고 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면 업계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네요.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72,000개의 압도적 부정적 리뷰 끝에 EA가 한 발 물러나다. 여러분이 말했으니 우린 들었다. 이달 초 EA와 리스폰은 에이펙스 레전드 배틀패스에 몇 가지 큰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플레이어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반발이 격심했던지 EA는 변경 사항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진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말하였으니 우린 귀를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시즌 22가 나오면 950 에이펙스 코인으로 프리미엄 배틀패스를 살 수 있는 기능을 복원할 겁니다. 이 문제를 더 잘 처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배틀패스 상품 전반의 가치와 경험을 개선하겠다네요. 에이펙스 레전드는 원래 에이펙스 코인으로 배틀패스를 살 수 있었고 충분히 시즌을 플레이하고 나면 다음 시즌 배틀패스를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이펙스 코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이 처음 발표됐을 때 배틀패스가 현금으로만 살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있던 기능이 제거됐던 거죠. 이 발표 후 유저들은 에이펙스 레전드 스팀 페이지에 72,632개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며 압도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제 일반 배틀패스를 에이펙스 코인으로 다시 살 수 있게 됐지만 일부 변경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즌당 배틀패스는 여전히 두 개로 쪼개져 있어 두 번 재충전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추가 보상이 제공되는 $10짜리 얼티밋과 $20짜리 얼티밋 플러스가 생겼습니다. 개발진은 앞으로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더욱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곧 우리의 우선순위고 그러니 핵쟁이, 게임 안정성, 편의성 업데이트가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하고 그렇기에 이번에 이 문제를 인정한 거라네요. WCCF 테크입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새 채용 공고가 PC 이식이 이미 준비 중이라는 걸 시사하다.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추가 컨텐츠와 함께 이미 준비 중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사 시프트업의 전투 디자이너 PC 제작 이란 제목으로 스텔라 블레이드 관련 구인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담당 업무는 PC 스킬 디자인 및 데이터 작업, PC 관련 시스템 디자인 및 제작 진행, 게임의 방향성에 맞는 전투 시스템 디자인입니다. 자격 요건은 신입 또는 경력 5년 이하,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원만한 대인관계와 조직 생활이 가능한 분,
액션 게임 플레이어블 캐릭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대 사항은 다양한 액션 게임 플레이를 경험하신 분, 액션 게임의 시스템과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 콘솔 액션 게임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항목에 국내 개발 AAA급 콘솔 액션 게임의 전투를 함께 만들어 가실 분이라고 적혀 있군요. 스텔라 블레이드의 PC 이식과 추가 컨텐츠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에도 기업 공개 문서에서 두 가지 모두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군요. 푸시 스퀘어입니다. 플스5 히트작 스텔라 블레이드 포토모드 출시가 임박한 것 같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우리의 플스5 내부도 점점 더 뜨거워질 겁니다. 한국 개발사 시프트업이 팬들이 고대 중인 포토모드를 예고했습니다. 시프트업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새 수영복 의상을 입은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주인공 이브의 모습을 올렸습니다. 이전에 시프트업은 올여름 포토모드가 추가되고 새로운 의상도 생길 거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스크린샷에서 이브가 서 있는 자세를 보면 포토모드가 다양한 포즈를 지원해 완벽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